넣어치기 기회가 또 왔습니다. 오픈 브릿지로 부드럽게 원뱅크 넣어치기 놓치지 않습니다. 적중. 아, 정말 이런 뭐 공 하나하나에 좀 분위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 세트 게임이 정말 어려워요. 잘 처리했습니다. 네, 다음 공 배치도 괜찮게 잘 만들어놨고요. 뒤돌리기로 연속 득점을 노려봅니다. 네, 일단 퍼쿠션으로 시도할 겁니다. 자, 네, 퍼쿠션 시도한 전이 들어옵니다. 네, 배치는 어느 정도는 좀 보장이 돼 있는 네, 그런 배치였고요. 엄사핀 선수의 추격 아주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네, 되돌리기 네, 부드럽게 길게 시도했는데 네. 득점 한 점 차 일단 먼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두께였는데 네 편하게 네, 득점을 성공을 시킵니다. 옆돌리기 성공. 엄상태 선수가 옆돌리기를 굉장히 잘 치거든요. 네, 본인이 좀 잘하는 걸로 선택을 좀 하는 걸로 보입니다. 놓치지 않는 옆돌리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옆돌리기를 시도하죠. 편안하게 네. 득점 옆돌리기 잘해요. 확실히 망설이지 않고 뭔가 기억해놓은 것처럼 옆돌리기를 정확하게 맞춰냅니다. 그렇죠. 뭐 시스템으로 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예. 감각적으로 본인이 아는 지식 안에서 몸이 시키는 거죠. 네. 몸이 기억하고 있군요. 네. 역전을 하게 되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아, 지금 횡단입니다. 하얀 공보다 내공이 좀 빨리 나와야 돼요. 횡단샷. 어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제거했네요. 확실하게 성공하고 있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는 엄상필 선수의 횡단샷. 네 지금도 당점을 약간 낮춰서 내공에 전진할 수 있게끔 회전력을 만들어 준 거고요. 엄상필 선수가 확실히 이번 대회도 잘해주고 있고 네. 또 최성원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한번 승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번째 맞대결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요. 선수들마다 좀 개인 간의 전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내가 좀 이겨본 상대는 또 이길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시합에 나가기 때문에 그게 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3대1로 승리를 거뒀을 때 엄상필 선수의 에버리지가 2.182였습니다. 네. 하이런 11점. 그때 최성호 선수가 제가 알기로 2점대를 쳤었어요. 맞아요. 2.048. 두 선수들이 아주 공격으로 승부를 걸었군요. 난타전을 한 거죠. 어 지금 앞돌리기를 길게 세웠는데 갑니다. 자 우와 빠져나갔어요. 자 저 틈 사이가 제 눈에만 보였습니까? 아 저는 저 틈이 안 보였었거든요. 저 없다고 봤는데 네 선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 틈입니다. 설마 저기로 빠져나갈 거라고는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아 이런 또 흐름이 어떻게 또 흐름이 바뀔 수 있어요. 예. 아 아깝습니다. 엄상필 선수의 멋진 공격이 나왔는데 그게 안 들어가네요. 10대 8. 자,
일단은 뱅크샷 노란공 빨간공 위치는 괜찮은데 하얀공이 수구가 이제 쿠션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뱅크샷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최성호 선수가 좀 몇 이닝 공타를 했기 때문에 큐 감각이 좀 무뎌졌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뱅크샷이 조금 생각보다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최성훈 선수의 뱅크샷. 아, 돌아서옵니다. 빗나가네요. 확실히 이 세트제는 흐름의 좀 게임이라 몇 번 실수했을 때는 정말 흐름이 상대방에게 넘어가고 내 자신감도 좀 깎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원래는 노란 공을 맞추려고 했겠죠? 그렇죠. 지금은 노란 공을 좀 먼저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빨간 공을 맞고도 아주 근접하게 가긴 했는데 저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네. 좀 어려울 때는 좀 가운데로 겨냥하고 칠 때가 있어요. 가운데로? 그래서 맨날 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가운데로 예. 신기하네요. 네. 옆돌리기 갑니다. 득점 성공합니다. 한 점 더 보탭니다. 정말 잘 될 때는 다 보이거든요. 안 될 네. 때는 뭐 대충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좀 시도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우당탕탕 하는데. 네. 네, 지금도 엄상표 선수의 주특기 옆돌리기를 좀 짧은 각을 잘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엄상표 선수가 좋아하는 옆돌리기가 또 왔어요. 공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옆돌리기는 역시 좋습니다. 네, 지금 공은 뭐 득점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음 공 빨간 공까지 좀 치기 편한 위치로 좀 갖다 놨습니다. 뒤돌리기 포지션으로 만들어낸 엄상필 선수입니다. 성공. 13점에 올라서는 엄상표 2점 남아 있습니다. 아, 지금 공 갈등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뒤돌리기를 네, 무난하게 성공을 시킨 이후에 키스가 났거든요, 여기서. 자, 지금 2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플러스 형식으로 뱅크샷도 가능하고 예. 아, 1점씩 돌아갑니다. 네, 되돌아오기예요. 강하게 되돌아오기 성공. 안전하게 1점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선택이 좀 어떻게 결과를 낼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14점 이제 3세트의 마지막 1점. 자, 지금도 내공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좀 강한 밀림으로 네, 강하게 좀 시도를 한 걸로 보이고요. 다음 공이 마지막 3세트의 마지막 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뒤돌리기인데 두께를 좀 얇은 두께로 사용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조금 두꺼운 키스 있어요. 키스 아~ 걸렸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나요? 아, 안 빠졌습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키스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이 키스를 또 냈네요. 지금 좀 두꺼웠을 때는 하얀 공이 빨간 공 쪽으로 갈 수 있는 키스가 네. 있었거든요. 그래도 근접하게 갔었는데 맞지 않고 지나갑니다. 14점에서 멈추는 엄상필. 최성호 선수의 뒤돌리기. 아, 안 들어갑니다. 흔들립니다. 최성호 선수가 뒤돌리기를 놓치면서 위기에 계속 빠져 있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표정의 최성원 선수네요. 아, 내가 저 기분을 좀 많이 느끼고 왔기 때문에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예. 안 되는 경험들을 많이 겪었군요. 네. 더구나 상대는 14점이기 때문에 최성원 선수가 이번 기회를 잡았을 때 다 득점으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좀 공격 실패했습니다. 네, 급해지죠. 자, 3뱅크가 빨간 공이 아닌 하얀 공을 좀 겨냥을 할 걸로 보입니다. 5. 이거는
빠르게 공격을 했거든요. 지금 타임이 네. 좀 생각보다 좀 부족했던 걸 보이고요. 예. 없었기 때문에 네. 뭐 거의 준비 동작하지 않고 바로 뱅크샷. 지금 상태는 옆돌리기보다는 비껴치기를 좀 짧게 선택하는 게 심리적으로 편합니다. 안전하게 비껴치기 공격으로 득점이 안 됐습니다. 와. 오, 이 최상훈 선수의 공격이 계속 빗나갑니다. 빠져나갈 공간이 있었군요. 정말 딱 저 공 하나 있는데 저기로 또 빠져나가네요. 1점 남아있습니다. 자, 옆돌리기입니다. 오늘 성공률이 높은 옆돌리기 마무리. 3세트를 가져가지 못하네요. 아, 마지막 짧았습니다. 1점이 정말 어렵습니다. 엄상필 선수의 옆돌리기 오늘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이번 옆돌리기 무난하다고 봤거든요. 빗나가는 엄상필 선수였습니다. 빨간 공 뒤돌리기. 자, 일단은 끌어서 키스 타이밍을 잘 만들어냈고요. 들어갔습니다. 아직 3세트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편한 두께를 사용했을 때 빨간 공과 하얀 공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끌어주면서 키스 타이밍을 예. 정확히 빼냈고요. 자, 이런 공 하나 득점이 됐을 때는 어깨가 어느 정도 좀 풀리거든요. 오늘은 장타 하이런이 5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번 대회에서 최성훈 선수가 장타율이 13.5%고요. 하이런은 12점. 자, 생각보다 좀 길게 진행이 됐어요. 대패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점 추가 최상훈 선수 9점. 네, 하얀 공 왼쪽으로 좀 세워서도 가능하고요. 하얀 공 오른쪽으로 더블 쿠션 가능한데 일단 세워서 좀 가는 걸로 보입니다. 혹은 종단도 있네요. 돌려놨습니다. 접근해 가는데요. 네, 이거는 좋습니다. 없겠죠. 성공. 네. 마무리 성공하면서 엄상필 선수 3세트 승리합니다. 15-9. 엄상필 선수가 2세트와 3세트를 승리하면서 8강전 2-1 세트수가 2-1로 앞서갑니다.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아, 단공 배치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일단 좀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요. 노란 공. 자, 완전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밀어내네요. 오, 잘 쳤습니다. 네. 자, 두 개가 있었는데 두꺼운 두께가 얇은 두께보다 생각보다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자, 그래도 먼 거리 있는 공을 두껍게 밀어서 네, 잘 쳐냈네요. 예. 뒤돌리기로 계속해서 갑니다. 연속 4득점을 터뜨리고 있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코너 돌았습니다. 아, 이 세워치기 옆돌리기 굉장히 들어갔어요. 잘하네요. 예. 네. 긴 쪽으로 세우는 거를 엄상필 선수가 정말 잘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네. 정말 정교함을 잃지 않고 잘 맞춰내고 있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네, 하얀공 끌어서 되돌아오기예요. 아, 또 이거 만들어내네요. 정확하게 옵니다. 성공. 더블 레이 되돌아오기 성공하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자, 지금 하단 당점을 주고 공을 끌어주는 게 아니라 좀 밀어서 각도를 분리를 시켰네요. 예. 네, 정말 잘 쳤습니다. 아, 와, 좋습니다. 감각이 뭐 최고치라고 봐도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강전에서도 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엄상필. 아, 감각적으로 정말 시도를 잘하네요. 일단 얇은 두께로 옆돌리기를 가나요? 아, 얇은 두께는 맞춰냈어요. 나왔어요. 갑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갑니다. 아, 이 얇은 두께가 가능하군요. 기울기가 있었던 상황인데 일단은 얇게만 치면 득점이 웬만하면 되는 공이라 자, 앞돌리기 얇은 두께입니다. 앞돌리기 짧게 만들어냈습니다. 아, 엄상필 선수 정말 잘하네요. 성공합니다. 네. 쉬운 매치가 아닌데 일단은 뭐 공수를 정말 집요하게 지금 공략하고 있어요. 근데 공격이 너무 잘 됩니다. 예. 잘 풀리고 있는 엄상필. 뒤돌리기로 갑니다. 이번에도 득점. 베트남 첫 투어인데 사실 여기서의 좋은 성적이 나면 아, 그동안 이제 국내 경기보다는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이고 선수들에게는 네. 저는 시합을 해보니까 좀 뭔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좀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예. 꽉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좀 게임이 좀 잘 안 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멀리 갔는데 그렇죠. 성적이 좋아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었군요. 네. 네, 지금도 뒤돌리기 괜찮게 잘 쳤고요. 뒤돌리기 길게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득점 연결 선점. 그동안 이런 투어가 해외 투어가 많이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선수들이 좀 낯설기도 하고 네. 또한 또 부담도 크고 그런 좀 많이 느끼는 선수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선수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 내가 이겨서 경비를 뽑고 와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는 선수들 분명 있을 예. 겁니다. 뭐 저마저도 그랬고요. 자, 저희가 잠시 얘기한 사이 엄상필 선수는 뒤돌리기로만 그렇습니다. 4득점을 더구나 이게 마지막 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엄상필 선수 잘해주고 있습니다. 연속 4득점. 스트로간 모습이 보니까 컨트롤이 어느 정도는 잘 되는 걸로 보여요. 이 4득점은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꺾어놨습니다. 뒤돌리기. 자, 지금 회전장이 뒤돌리기가 방향이 좋습니다. 정말 회전을 자유자재로 잘 사용하네요. 파이널 5득점. 네. 엄상필 선수가 오늘 장타가 3번, 5득점 3번이 나옵니다. 네, 지금도 회전력을 억제를 시켜서 뒤돌리기를 불안감이 전혀 없어요. 포커페이스가 굉장히 잘 됩니다. 4세트를 가져가야 되는 최성원 선수 입장인데 오히려 최성원 선수가 좀 조급해진 예, 걸로 보여요. 점수도 뒤져있고 네. 불안감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원백크샷 넣어치기 키스. 오, 키스 뚫고 가네요. 득점 성공. 키스 위험이 굉장히 높았는데 자, 키스만 빠진다면 득점이 네, 될 확률이 좀 높았고요. 뱅크샷이 4세트 처음 터졌습니다. 자, 여기서 네.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원백 넣어치기. 치고 나가야 되는 최성훈 선수의 4세트. 일단 뒤돌리기를 무난한 배치를 받았습니다. 예. 왼손 뒤돌리기로 갑니다. 부드럽게 돌려놨는데요. 방향도 괜찮습니다. 성공! 지난 시즌에 프로에 와서 어려움을 딛고 결국에는 우승을 차지한 네. 최성훈 선수 그만큼 실력이 대단했고 올 시즌도 분명히 좋은 활약이 예상이 되는데 옆돌리기로 자 마지막 역회전 좋습니다. 분명히 뭐 최성훈 선수는 늘 우승 후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뭐 공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지만 최성훈 선수의 장점은 수비력이 정말 좋거든요. 네, 상대방을 정말 잘 괴롭히면서 네. 공격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하지만 쉬운 배치는 아닙니다. 빨간 공이 또 붙어 있어요. 자, 우와, 맞춰냈습니다. 형님까지 추격에 성공합니다. 최성훈 선수의 공격 혼신을 다하는 지금은. 정말 간절한 샷이었을 텐데 그렇죠. 들어가네요. 일적과 붙어있기 때문에 곡구를 이용해서 지금 옆돌리기를 시도를 한 거고요. 아 회전력도 정말 잘 살려놨습니다. 한 점차 12-11. 아 지금 빨간 공 왼쪽을 좀 얇게 칠 수 있으면 정말 최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얇은 두께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타임아웃. 승부처입니다.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엄상필 선수에게 기회를 줄 것이냐 결정을 내려야 되는 최성원. 지금 뭐 빨간 공 왼쪽이 자신 없다면 되돌아오기도 괜찮거든요. 좀 강하게 한번 밀어서 자 어떤 선택을 할지 아 얇은 두께를 또 갑니다. 역회전도 들어오네요. 아, 성공했습니다. 정말 승부사 기질이 있네요. 물론 좀 행운의 득점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맞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코너를 돌까 아닐까 걱정했었는데 네. 역회전으로 아, 들어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두께를 좀 시도하는 것 자체도 정말 승부사 기질이 있는 겁니다. 동점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어, 이거 빠져나가는데요. 어, 키스가 살짝 났어요. 아, 그러면서 그 오차가 나는군요. 어, 지금 빨간 공이 안 보였나요? 아깝습니다. 최성훈 선수 공격 동점에서 멈춥니다. 12점. 3점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4세트입니다. 12-12. 일단 앞돌리기를 길게 하나 좀 편하게 득점을 시킬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강력하게 앞돌리기 길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연결이 어떻게 될지. 자, 만만치는 않네요. 예. 13점에 올라서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과감한 앞돌리기 공격으로 득점. 2점 남아 있습니다. 아, 기울기가 하얀 공점 횡단을 칠 수 있으면 횡단도 괜찮아 보이고요. 어, 저기를 찍는다는 건 하얀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혹은 직접 3뱅크거든요. 옆돌리기를 직접 치는 겁니다. 옆돌리기 승부를 보는군요. 갑니다. 옆돌리기. 생각보다 살짝 길어 보이죠. 길어. 네. 치면서 빠져나갑니다. 아 두께가 굉장히 예민했던 두께였어요. 한 점 추가하면서 균형은 깼습니다. 13-12. 이 옆돌리기는 아쉬워하는
염상필 선수의 얼굴 표정입니다. 자, 그렇지만 최성원 선수에게 지금 좋은 배치를 줬어요. 자, 지금 옆돌리기 양쪽으로 다 나오고요. 시간을 보고 옆돌리기 준비합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옆돌리기 샷 놓치지 않습니다. 성공. 잘 막히는 대결입니다. 다음 공 배치가 자, 이걸 두근두근 할 텐데 그렇죠. 잘 맞춰냈네요. 정말 쉬운 배치도 지금은 굉장히 떨릴 겁니다. 옆돌리기 성공하면서 13-13 2점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 걸어치기 보여요. 노란 공 걸어치기 보이는데 시도를 하겠군요. 하겠죠. 2점이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 걸어치기 뱅크샷 갑니다. 걸어치기 걸렸어요. 너무 얇아요. 너무 안 해요. 걸어치기 안 들어갑니다. 야, 최상호 선수의 승부 대단합니다. 아, 그러나 이게 안 들어가네요. 아, 실망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 최성원 선수였습니다. 13점. 아, 지금도 빨간 공 왼쪽으로 지금 더블 쿠션 직접 치네요. 더블 쿠션. 자, 힘이 닿았습니다. 득점. 자, 이제 1점 남았습니다. 거의 붙을 정도의 힘이었었군요. 득점이 됩니다. 그리고 흰공이 그렇게 움직이질 않았어요. 와, 지금 직접 플러스 형식으로 비껴치기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찍는 부위가 마무리가 될 것인지 이제 1점 남아 있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네, 일단 감각적으로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갑니다. 오, 짧아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습니다. 엄상필 선수의 공격이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도 감각적으로 좀 최대한 길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자, 각인 갔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네, 덜 좀 못 미쳤어요. 14점 엄상필. 최성원 선수 2점 남아 있습니다. 두근두근합니다. 네. 뒤돌리기 대회전. 자, 지금 여기서 계속 짧아져야 됩니다. 방향은 맞춰갑니다만 길게 오, 성공했어요. 14-14. 자, 마지막 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아, 이거 길어지는 줄 알았어요. 네, 지금 최성원 선수가 좀 짧아지게끔 계속 짧아지게끔 친 건데 네. 아, 생각보다 약간 좀 길게 진행이 되면서 1점 싸움. 아, 지금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있는데요. 자, 걸어치기를 한번 끌어서 시도해야 될 걸로 보여요. 4세트 마무리 걸어치기. 자, 일단은 좀 밀렸습니다. 장 쿠션 단 쿠션으로 가지 못하고 단장으로 돕니다. 네, 장장장으로 왔어야 예. 됐었어야 되는데 아, 1점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 14-14 엄상필 선수의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자, 엄상필 선수에게는 그나마 좀 칠만한 배치가 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겁니다. 이 공이 예. 어려운 것보단 속으로는 정말 긴장되고 심박수도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키스 처리해야 돼요. 하얀 공이 빨간 공 쪽으로 가는 천천히 돌려놨습니다. 스핀볼로 돌아서 회전이. 마무리 됐어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15-14 엄상필 승리. 이번에도 최성원 선수를 3-1로 꺾고 상대 전적에서 두 번 모두 승리합니다. 준결승에 진출하는 엄상필.
이렇게 해서 강민구 선수와 결승 경기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도 키스를 두꺼운 두께로 배제를 시켜놓고 대단하네요. 정말 떨리거든요 저 선수. 스트로크 하고 난 이후 염상 선수 같이 갑니다. 노란 공간 조마조마하게 옷도 노란 색깔 입었거든요 오늘. 잘 맞춰내면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춤이 절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4강전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1세트는 15대 2로 최성훈 선수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2세트, 3세트, 4세트에서 확실하게 엄상필 선수가 최성훈 선수를 잘 밀어냈습니다. 엄상 선수가 운영을 잘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한 판이었어요.